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 주택법상 리모델링 꼭 시험에 나오죠? 자, 거기서 포인트 잡아봅시다.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 자, 이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수직증축도 허용되는데, 그때 기존 층수가 14층 이하다 그러면 옥상에 따라 몇 개층까지 올릴 수 있는가? 2개층. 15층 이상이면 최대 3개층까지만 올릴 수 있다. 이 수치를 봐두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460페이지에, 자, 이 리모델링 용어가요, 건축법에도 나오고 우리 주택법에도 나오는데, 그러나 뜻은 다릅니다. 왼쪽 페이지,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두 가지 말해요. 바로 대순하고 증축. 그런데 오른쪽에 건축법상 리모델링은 대순, 증축, 개축까지 포함된다. 이 차이점을 꼭 눈으로 찍어 놓으실 거. 자, 460페이지 4번. 이 공동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 해서요. 공동택 소유자가 리모델링에 하여 전유보는 면적이 늘거나 줄어드는 경우에는 대지 사유권은 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중요해요. 그래서 리모델링 공사가 있어가지고는 그 전유분 면적이 늘어났다 줄었다 하더라도 그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대지 사유권은 변동 없다. 그 말이죠. 대지 사유권도 증감한 것으로 본다. 그럼 틀렸버려요. 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다만 세대수 증가를 수반한 리모델링 경우도 있죠. 그때 대지 사용권은 무슨 계획에 따라 처리하면 되냐? 권리 변동액을 짜는데 그때는 권리 변동액에 따른다. 니은, 공동택의 소유자가 리모델링에 의하여 일부 공용 부분의 면적을 전유부 면적으로 변경하였다. 복도형 아파트가 있었는데 복도는 원래 공용 부분의 면적이죠. 그것까지 확장공사해서 전유 부분을 늘렸어요. 이렇게 전유 부분이 늘어났다 했다. 그렇다 해서 그자의 그 공용분 면적도 나머지 공용분 면적도 줄어든 걸로 보냐? 아니면 늘어난 거냐? 서로 증감 있는 거 보는가? 아닙니다. 이그 소유자의 나머지 공용분 면적은 변화가 없는 거 본다는 거. 그래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됨으로 말미암아 전유 부분의 면적에 증감이 있었다 하더라도 두 가지는 변하지 아니한 걸로 본다는 거. 대지 사용권. 그자의 나머지 공용 부분. 이것은 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거. 다만, 디귿. 이런 대지 사용권하고 공용부분 면적에 관하여 소유자가 귀하하겠다 또 하면서 귀하. 귀하하로 달리 정해놓고 있다면 법에서는 귀하하를 존중해 줍니다. 그래서 그 규약의 내용에 따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5번에 내가셔서 5번에서 알거 뭐냐면은 이 주택법상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싶다 그때는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권자가 관할 시장소 구청장한테 이때 알아줄 거. 허가권자가 누구냐? 시장소 구청장. 리모델링 할때 신고하고 하느냐? No. 허가 받아야 된다 이거. 두 가지 봐두시고 6번은 통과도 될것 같고. 6번의 마지막에 우선 리모델링 공사를 끝냈다, 완료했다면 리모델링 허가해줬던 시장수 구청장한테 사용검사 받아야 된다는 거. 그래야 사용할 수 있죠. 7번 리모델링 기본계획 있죠. 자,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단위 특강 대도시장께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이때 대도시장이란 자가 만약 수립했다. 대도시 아닌 자도 그 수립을 했다. 그러면 그자는 상급자인 도지사한테 승인받는다. 이게 좀 특이하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보면은 이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타당성 재검토. 검토는 5년마다. 4번,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절차상 주민한테 공람시켜서 의견 듣는데 그때 공람 기간은 며칠상 보장하느냐? 14일상. 지방의회에게 의견 듣기 위해서 보내면 거기서 며칠 내 의견 주시냐? 30일.
과거에 이거 가지고 그대로 복사해서 한 문제 출제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14일하고 30일 가르쳐놔서 기억년 해가지고 옳은 거 이렇게 한 문제 출제하게 됐기 때문에 한번 읽어두셔. 8번. 8번은 엄청 중요합니다. 또 나올 걸로 예상돼요. 자, 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하고 싶다. 그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허가 신청, 허가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이때 허가 신청서 내려면 그 이해 당사자인 공동택의 그 자들을 동의서 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동의 요건이 나옵니다. 가로 1번, 2번, 3번. 이 공동택의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는 세력이 3대 축이 있습니다. 3대 축. 입주자 대표기구, 입주자 대표기구가 입주자 대표회가 있어요. 입주자 대표회. 그 내용이 가로 3번 나와 있죠. 입주자 대표회가 추진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공동택의 소유자들이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인가받아서 설비해서 리모델링 주택조합 측에서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 주택단지 안에 있는 입주자, 입주자는 소유자 측입니다. 세입자인 사용자, 관리사무소장을 관리주체로 합니다. 이자들이 함께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3대 축이 추진할 수가 있는데 이때 3번부터 올라가면 입주자 대표 측에서 추진하고 싶다 그러면 얼마의 동의서를 얻어서 그걸 전부 해가지고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해 허가 받아서 할 수 있냐?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 명이라도 받으면 무산되죠. 그거 받으셔요. 전원 동의. 가로 1번으로 올라갈까요? 입주자, 사용자, 관리체가 리모델링을 하고 싶다. 그때는 얼마의 동의서 들어가야 시정서 허가 되느냐? 전체 동의. 한 명이 반대면 안 되죠. 그러니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만들어서 합니다.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할 때는 얼마의 동의서 들어가면 되냐? 바로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장 및 의결권은 각 75% 동의와 각 동별 각 구분소장 및 의결권은 50% 이상을 동의해서 들고 가면 돼요. 동만 리모델링하겠다 그러면 한 동만 리모델링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그 동의 구분소장 및 의결권은 각 75%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가면 됩니다. 이 동의요건이 아주 중요하니까 숫자 달달달. 그리고 동의를 내줬던 친구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기 전까지는 처리할 수 있다. 처리했다면 동의서 빼줘야 되겠죠. 근데 자기 거 동의서 첨부해서 허가 신청서 들어가 버렸다. 시장 군수 등한테. 그러면 그때는 처리 못한다. 그리고 밑에 다 써놨지만 이 주택단지 안에 10동 있다 하면 10동 전체를 리모델링 할 수도 있죠. 한 동만 동별로 리모델링 할 수도 있다. 이건 기본적으로 아시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하고요. 10번은 좀 알아주셔야 돼요. 10번. 이 지금 리모델링을 추진하려고 하는 공동주택 단지가 있다. 아파트 단지가 있다. 가정합시다. 그랬을 때 그 주택의 소유자하고 세입자가 임대차를 체결할 수도 있겠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우리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4조에 의하면 주택임대차 최단 전속기한 2년 보장되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1년이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죠. 이런 최단 전속기간을 보장하고 있는 그런 계약을 체결한다. 그렇게 되게 되면 리모델링 공사 허가받아서 추진할 때에 그 사람들 때문에 공사 못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렸어. 고지했다. 어떤 사실을 알렸냐. 박스 안에 가봐요. 임대차 계약 당시 해당 건축물로 소유자가, 소유자들이 또 이 임대차 대표가 공동택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명가를 받은 사실을 알려줬어.
야, 우리 리모델링 하려고 조합 설립인가 받았어. 이렇게. 또 임대차 계약 당시 해당 건축물 입주자 대표가 직접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수 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했어. 이런 사실을 고지했다면 바로 그 해당 공동택이 리모델링 허가를 받았다. 그랬다면 해당 리모델링 건축물에 관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4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구조규정은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왔다. 계약할 당시에 박스 안에 1번, 2번 알려주고 허가를 받아왔다.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오면 바로 그 최단 전세계를 보장한 규정은 적용해주지 않는다. 적용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나가라. 그럼 나가야 된다. 세입자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4절 주택조합이 나와있죠. 이 주택조합의 양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재가 꼭 나오거든요. 함재가 꼭 나오기 때문에 잘 봐두셔야 되겠다. 자, 양이 엄청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꼭 시험에 장에 들어갈 때 체크를 해야 할 파트를 포인트 잡아서 할 테니까 봐두셔야 돼요. 먼저 주택조합 종류 세 가지 이름 할 거. 지역, 직장, 리모델링 꼭 암기할 것. 넘어가시고 463페이지 이 세 가지 조합을 설립할 때는 설립인가 받아서 합니다만은 하나는 설립신고하고 만드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그 조합은 두 가지 경우수가 있어. 설립인가 설립신고 두 가지. 무슨 조합이 그러냐? 직장 주택조합. 그래 직장 주택조합은 그 직장인들이 자기들이 공급받고자 하는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바로 설립할 때는 설립인가 받아야 조합을 만들고 국민주택을 집단으로 공급받기 위해서 설립할 수 있는데 직장 주택조합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설립할 때는 설립신고다. 이게 중요해요. 2번에 1번 동그란 2번 잘 봐두셔야 돼. 3번 꼭 봐두셔야 돼요. 3번 엄청 중요하다. 이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해서 인가받으려고 한다. 그럴 때는 주택을 건설하게 한 대지의 확보 비율이 있어야 돼요. 대지, 지역, 직장주택조합을 결성해서 조합주택 만들 수 있는 땅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때 땅 주인들한테 계약금이라도 주고 사용승낙서 80% 이상 받고 적어도 15% 이상은 소유권 확보해야 돼. 그런 상태에서 설립인가 신청해야 허가, 설립인가 받을 수가 있다. 지역하고 직장만 중요하지 리모델링 주택점은 적용하지 않는다. 동시권이다. 사용권은 80% 이상, 소유권은 15% 이상. 자, 그 다음에 4번.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면은 우리 리모델링 결의했어요 하려고 돈 걷어서 하기로 결의했어요 라고 결의증명서를 내야 하는데 결의요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결의요건이 전체는 3분의 2 구분수자 및 의결권은 각 3분의 2상의 결의 및 각 동별 구분수자 및 의결권은 가반수 결의가 있어야 되고요 동만 리모델링 할 때는 그 동의 구분수자 및 의결권은 각 3분의 3 결의가 있음을 입증하면 돼요. 수치 좀 봐두시고. 이때 이런 결의 요건 맞춰가지고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인가 받아 냈다. 인가 받아 냈다면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들 것은 팔고 나가세요 라고 매도 청구할 수 있다. 5번. 6번 꼭 읽어두시고 7번도 읽어두시고 8번 중요하죠. 조합원은 조합 계약이 지나에 따라 주택에 주택조합에 탈퇴서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탈퇴한 조합이라든가 재명조합은 조합계약의 지함에 따라 부담한 비용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가 중요하고 그리고 9번 꼭 읽어두실 것. 10번 중요하죠. 이 지역하고 직장 주택조합에 조합을 설립해 나가려면 조합원을 모집해가지고 이렇게 모집했어요라고 서류 내야 설립인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으로 구성하되 최소한 20명 이상 모집해야 됩니다. 이때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산정할 때는 그 주택단지 안에 임대주택 건설 공급량이 있다. 그것은 빼고 순수 분양주택을 중에서 50%.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그 12번 주택조합 업무에 대행 조합 업무 모집한다 이런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여러 자들이 있죠. 그중에 우리 중개사들도 그런 업무를 대행해 나갈 수가 있는데 돈이 좀 있어야 돼요. 법인인 중개업자는 5억 원, 개인명으로 중개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는 10억 원 이상 자산평가를 보완한 자만 조합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14번. 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모집신고서를 내야 돼요. 시정수 구청장한테. 이때 모집신고를 할 때에는 미리 주택건설을 하기 위한 대지 사용권을 50% 이상 확보해서 이렇게 확보했습니다. 여기다 우리 조합주택 질 테니까 바로 설립 조합설비에 나가도록 조합원 좀 모집할 수 있는 그런 신고 좀 수리해 주세요라고 신고서를 내면 돼요. 이때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려면은 미리 사용권은 50% 이상 확보한다는 것. 대지 면적 대비 50% 이상. 그리고 모집할 때는 공개 모집 원칙이죠. 공개 모집한 이후 조합원 사망, 조합원 자격 상실, 탈퇴 등으로 결혼 중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한다. 그때는 모집, 재모집 신고할 필요 없고 선착순으로 모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자, 쭉 넘어오면은 17번이 있을 겁니다. 17번. 이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았다면 특히 지역하고 직장 주택조합은 조합주택 건설자 설립인가를 받아갔을 건데 그때 설립인가를 받았던 이자들은 몇 년에 주택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시행한 2년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결성했던 자들은 바로 리모델링 허가를 역시 2년에 신청해야 된다. 하이합니다. 그리고 18번 꼭 읽어두실 것. 그 다음에 19번 19번은 1번, 2번 꼭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 주택자의 발기는 조합원 모집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될 때까지 조합설비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조합원 모집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총회 개최해야 하고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된 총회 의결을 거쳐서 주택조합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2번 이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된 날까지 사업계획서를 받지 못하면 설립인가 받은 날부터 3년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총회 개최해서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 20번 20번에 2번 내용 전체가 다 중요합니다. 주택조합에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찬 앞부터 며칠 내에 조합가입 청약을 처리할 수 있는가? 30일 30일 내에 조합가입 청약을 처리하면 냈던 돈 깨끗하게 환급하고 책임 묻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그 내용이 마지막 줄 나와 있죠. 모집 주체, 조합을 모집했던 모집 주체는 가입 신청한 자에게 청약 처리를 이유로 위약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꼭 받으셔요. 463페이지. 주택조합, 조합원 자격권, 이건 꼭 받으셔야 돼. 특히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칸을 잘 받으셔요. 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고 싶다. 그때는 어떤 요건을 맞춰야 되냐. 첫째, 그 무주택 소유자인 세대주자 아니면 유주택자지만 85층부터 이하인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세대주자 세대원 전원 다 합산해서 한 채 85층부터 이하 이런 자로서 그 지역에 오늘 조합설비 민가를 신청하려고 할 때 소급해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입증돼야 된다는 거예요. 투기 과정은 1년 이상
여긴 안 나왔지만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일단 6개월은 꼭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디귿은요, 부부간의 중복 가입을 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이런 요건 중 특히 기억 중요하니까 기억은 꼭 알아주실 거. 무주택자인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85평대 이하인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세대주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직장주택자, 역시 직장주택자업도 무주택자인 근로자인 세대주도 가입, 85평대 이하인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세대주인 자도 가입 가능한데, 바로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이 직장주택자를 설립할 때는 무주택자만 가입 가능하지 유주택자는 전혀 가입 못한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통과하고 마지막으로 별표 3개 있죠. 그건 꼭 받으셔야 돼. 조합원 사망으로 그 조합원의 지위를 상속받은 자는 조합원 자격권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는 자, 충원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권을 갖췄는지를 판단할 때는 설립인가 신청해 주셔서 판단한다. 그리고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과 추가 모집에 따른 조합업 주택조합 변경인가 신청은 언제까지 하면 되냐? 사업계획 승인 신청까지만 하면 된다. 자, 그거 읽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은 22번 조합원 교체 가입 신규 가입 시기의 제한이 있죠. 지역하고 직장 주택자 안에서만 적용되는데 이 지역 주택자업 직장 주택자업의 경우는 조합 설립과 받으면 조합은 성립됩니다. 조합은 성립돼 등기 필요 없고 이렇게 조합이 성립된 후에 바로 조합원을 함부로 교체할 수 없고 신규로 가입할 수 없는데 예외가 있죠. 어떨 때는 예외가 인정돼서 조합 설립 인가가 있고 난 후에도 조합원을 신규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교체할 수 있는가. 바로 박스 속에 1번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세대 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원수 구청장부터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을 받았다. 주택건설 예정세대수가 1000세대인데 그 세대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바로 시장원수 구청장에게 조합 추가 모집,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을 받으면 조합설 인가를 받고 난 후에도 추가 모집이 가능합니다. 또 두 번째, 그 다음 사유로 결혼이 발생한 범위 내에서 충원한다. 조합원이 사망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조합원인데 바로 돌아가셨으면 자식이 상속해서 들어올 수 있죠. 그러면 교체할 수 있어요. 명의를. 이렇게 교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이후 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그러면 동호수가 다 확정되고 그때는 이제 분양권으로 바뀌죠. 분양권으로 바뀌니까 분양권 전매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이면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승계 취득한 자가 그 주위 넘겨받아 들어오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합을 다 교체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양도증여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로서 전매가 금지되고 있지 않냐 허용되고 있다. 금지되지 않고 허용되고 있으면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어. 그 원 조합원이 조합원이 아니게 팔고 들어오면 승계취득에서 들어오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그 자가 다시 조합이 되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승계취득할 때는 승계취득한 자도 아까 사망, 조합원 사망으로 인하여 승계 취득한 자 빼고는 조합원 자격권을 다 갖추고 있어야 돼. 그때 그 신규로 이렇게 승계 취득해서 조합원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자는 언제 이렇게 해서 조합원 자격권을 판단하냐?
애당초 조합설민가 이를 기준해서 판단합니다. 조합설민가. 아까 앞에서 했죠? 조합인가 신청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 그 다음에 그 11번 세 번째 조합원인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 미만이 됐다. 아까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 이상으로 조합을 모집하되 최소한 20명 사야 된다 그랬죠. 그게 연유하고 있으니까 50을 기할 때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 미만이 됐다. 50% 이상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충원차 바로 추가로 더 들어오게 할 수 있습니다. 추가 모집할 수 있죠. 그리고 조합원이 무자격적으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했다.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 50% 미만이 됐다. 그때도 충원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번 조합설립 인가 신청 시 첨발 서류와 관련해서 지역하고 직장 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서 낼 때는 박스 안에 6번, 7번이 들어갑니다. 근데 6번, 7번 아까 했죠. 주택건설 대지, 주택건설 대지 있죠. 주택건설 대지를 준비해가지고 그 대지단 사용권은 80% 확보하고 소유권 15% 확보해서 그걸 내야 설립인가 받아갈 수 있다고 그랬죠. 이 서류는 지역, 직장,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 내는 거지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서 낼 때는 필요 없다는 거.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는 오히려 6번 우리 리모델링 하겠다라는 결의증명서가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8번 경관수를 입증하는 서류가 들어가야 됩니다. 증축을 하겠다 그러면 15년 이상 지나야 되고요. 대순을 하겠다 그러면 10년이 경과됨을 입증하는 서류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보면 이 조합 목적을 달성해서 주택건설 해가지고 조합원들 다 조합원 몫으로 분양받았다. 그랬다면 조합 주택은 주택조합은 목적 달성했죠. 해산해야 되겠죠. 그때 해산할 때는 어떤 서류가 들어야 되냐. 우리 도움제 다 정리했습니다. 라는 정산서가 들어야 된다. 정산서가 들어가려면 해산인가 못 받아요. 그래서 해산인가를 받으려면 해산 결의를 위한 총회 의결 정수증서에 해당하는 조합원 동의를 받은 정산서를 첨부해야 된다. 정산서. 정산서는 조합설립인가 신청할 때 내는 서류가 아니다. 해산인가 신청할 때 내는 서류다. 이거 받으시죠. 제5절 주택건설 촉진 대책이 나와있죠. 자, 470페이지 주택건설 촉진 대책. 여기 있는 내용도, 여기에 있는 내용도 좀 몇 가지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가로 박스 안에 1번은 좀 눈여보셔야 돼요. 국가가 가지고 있는 땅 국유지라 하죠.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땅 공유라 하죠. 이렇게 국가 땅이 있다, 지방자치단체 땅이 있다, 구 공유지가 있다. 원래 이걸 국가지자체가 매각 임대할 때는 감정평가분 동원해서 감정가 매기고요. 이걸 최저가로 정하고 경쟁 입찰 방법으로 이걸 매각 임대해 나가죠. 그래서 최고가로 입찰한 적이 매각 임대해서 팔거나 임대해 준대. 그에 대한 특례로서 주택건설 촉진하기 위해서 이런 국가 땅 지자체를, 지자체 땅을 매수를 원한다. 임차를 원한다. 그때 이러이러한 목적 가지고 이용하겠다. 그런 사업체가 있으면 주택건설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 자기 우선 매각과 우선 임대를 허용합니다. 어떤 목적 가지고 이걸 구입한 자에게 우선 매각과 임대를 허용하냐. 이게 중요해, 이게.
바로 없는 섬들이 이용하는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라고 했죠.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50% 이상 건설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사업체. 조합주택을 지려고 합니다. 조합주택은 주택조합의 조합은 될 것이죠. 없는 섬들 아닙니까, 흔히들. 그래서 이런 용도로 쓰겠다. 이런 주택건설 용지로 대의를 조성하겠다. 그러면 그 사업체의 우선 매각 임대 가능하죠. 이걸 암기해야 돼요. 50% 국민주택 규모 주택. 그래, 이런 목적 가지고 우선 매수했다, 우선 임차 받았다, 그러면 그날부터 늦어도 여기에 그 사업의 내용을 2인에 들어가야 되냐. 2인에 그 사업에 착수해야 돼요. 지네들 원했던 사업. 이 수치 암기해야 돼요. 만약 이 기간 내에 미적거리고 안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이거 다시 해소할 수 있어. 바로 팔았던 것은 매매 계약을 바로 팔았던 것은 다시 사드립니다. 이거 환매라고 하죠, 환매. 환매할 수 있고. 빌려준 것은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받으십시오. 거기서 포인트, 동그란 1번,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몇 퍼 이상 건설 50, 국민주택 규모 주택, 그 말 중요하고, 조합주택, 그리고 2년, 핵심이 그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이 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업했던 시행자, 채비지 챙겨놓고 있는 이 채비를 어떤 용도로 사겠다고 하면 우선 매각해서 그 주택 건설 숙제에 나가도록 하느냐? 국민주택. 국민주택 용도로 쓰겠다 그러면 우선 매각을 허용한대. 이때 이 면적 대비 절반까지 우선 매각을 허용합니다. 이때 이 채비 양도 가격 이제 시험공부 중요하죠. 양도 가격은 원칙은 감정 가격입니다. 예주로 조성원가만 받고 팔 수가 있어요. 어떨 때? 바로 없는 섬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집인 국민주택 규모. 국민주택. 그리고 임대주택 건설한다. 그럴 때. 여기는 임대주택만 하나 써놨는데 국민주택도 조그마한 거 질 때는 받아갈 수 있어요. 아무튼 여기서 알아볼까? 원칙은 감정가격에는 조성원가다. 이거. 마지막 줄. 그 다음에 이제 471페이지. 471페이지에서 알아볼까? 주택법상 1년 동안, 이걸 연간이라 하죠, 연간. 1년 동안 단독태, 공동태, 대지종사 하고야 할 때 국장한테 등록을 하도록 규제한 받는 자들이 있어요. 그때 국장한테 등록을 해라 라고 규제벌인데 단독태는 연간 얼마일 때 그러냐? 20% 이상. 공동태 20세 이상. 대지 1만 종태 이상. 연간. 다만 도시형 생활택 있죠? 그것은 도시형 생활택은 30세대. 도시형 생활택 중인 소형택과 급하택도 함께 지면 30세대. 이때 20%하고 1만은 좀 알아주셔야 돼요. 그때는 국장한테 등록합니다만은, 그러나 국장한테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가 있어요. 그 자들은 비등록 사업체랍니다. 아, 국지공은 비등록 사업체니까 할 필요 없다. 이게 중요해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 토지공사 지방공사 공인법은 절대 국장한테 등록할 일 없다. 그리고 등록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토지 소유자, 고용자는 사업자 등록할 필요 없다. 이거 받으셔야 돼요. 그 내용이 오른쪽 페이지 470페이지 상단에 있죠. 그리고 쭉 내려가셔서 통과하고 473페이지 상단에 이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공사까지 시공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등록사업자도 시공까지 직접할 수 있냐. 이게 요즘에 뜨고 있는데요. 시험에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려는 등록사업자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시공까지 할 수 있다. 뭐냐. 자본금은 5억 원. 법인이죠. 개인은 자산평가 10억 원 이상 있어야 되고
기술인이 3명 이상 있어야 되고, 최근 5년간 주택건 실적이 단독은 100호, 공동은 100세대 이상은 돼야 한다. 2번 특례. 주택으로서는 충수가 6계층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한 실적 있는 등록사업자.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체를 건설한 실적 있는 등록사업자. 이자는 주택으로서는 충수가 6계층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한번 읽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473페이지 사업계획 승인.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은 함제가 꼭 나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에서 좀 시험에 나올 만한 걸 체크해 보면, 먼저 이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할 경우가 있고요. 때로는 지자체장한테 가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국장한테 가서 승인을 받아야 할 경우를 꼭 알아주세요. 어떤 때는 국장한테 사업계획서를 받았냐? 그 사업을 하는 사업 주체가 국가, 국가에서 만든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자들이 사업할 때는 국장한테 사업계획서를 받는다. 그리고 이 이자들 뿐만 아니라 그 국토교통장이 이렇게 지정 고시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도 국장이 국장한테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한다. 그게 473페이지 박스 안에 2번 있죠. 국장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서 1번, 2번, 3번, 4번까지. 4번이면 이 국주공이 단독공동 총 지분 50% 초과해서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에 있다. 그 자가 공공주택 건설사업 할 때는 국장한테 가서 승인 받아라. 이거. 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 단독은 30호 이상, 한옥은 50호 이상, 공동 30세 이상, 일정한 50세 이상, 대지는 1만 정도 이상. 이 정도를 보시고요. 통과. 그리고 바로 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받으려면 474페이지 원칙은 그 대지단 실권, 이렇게 주택건설 사업을 하겠다라고 주택건설 사업계획서 작성에 승인받으려면 그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러나 대지 소유권 확보하지 않고도 주택건설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받아갈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가로 1번 박스 밑에 박스 동그란 1번, 2번, 3번, 4번 네 가지 있죠. 이것을 좀 봐두셔야 돼요. 국토교통법상 지구단위계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해당 대지면적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했다.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청구 대상이 된 면적에 해당한다. 그럴 때는 대지소권 확보하지 않아도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읽어보셔도 되고요. 이때 이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해가지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서 승인을 받아왔던 사업체, 그때 사용권을 확보할 때 95% 확보했다 그러면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모든 대지소에게 매도 청구서 팔고 나가세요라고 보낼 수가 있죠. 그 내용이 475페이지 있습니다. 475페이지 보시면은 박스 안에 매도 충고 꼭 봐두세요. 매도 충고. 자, 거기 보면 사업계획서, 아까 그 박스 안에 조금 했죠. 지구단위계 결정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할 때는 사용권은 80% 이상 확보해서 그 사업계획서를 신청하면 주택건설 사업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관조한데, 그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체는 다음에 따라 대지
중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하고 건축물을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죠. 이 경우 매도 청구를 법원에 따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가로 1번, 2번 이 사용권을 95% 이상 확보했다 그러면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모든 소재 매도 청구 가능하죠. 80% 이상 95% 미만의 사용권을 확보했다면 확보하지 못한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재 중 지구 단위 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를 제한 소유자에게만 매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참고를 읽어보시고요. 자, 4번에 가로 2번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면 60일 내에 답이 나온다. 60일 받으시고 오른쪽도 모셔서 6번 꼭 받으세요. 6번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승인고시 떨어졌다 그러면 원칙 몇 년에 공세에 착수해야 되냐? 5년. 정당한 사유 있으면 몇 년 연장받아 갈 수 있냐? 1년. 건축법상 건축하는 2년. 공장은 3년. 정당한 사유 1년 착수 연장받을 수 있다. 건축가 받고 나서 그 기간에 안 들어왔다. 건축가를 취소해야 한다.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떨어졌다. 5년에 들어갈 수 있다. 5년에 착수할 수 있다. 공사 시작해라. 그래 꼭 해야 할 의무 없지만 할 수 있다. 안 했다 하더라도 사업계획 승인을 꼭 취소한 거 아니다. 여기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여기는. 그리고 정당한 사유 있으면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받을 수 있다. 그리고 주택단지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일 때는 공급별로 구분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이 공급별로 하게 된 사업장이라면 사업계획 승인 고시 떨어졌다 그러면 최초 공급은 5년에 착수, 정당한 사유 있으면 1년 연장 받을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들어가자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최초 공급의 경우인 두 번째 공급은 최초 공급에 대한 착공 신고로부터 2년 내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 착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계획 승인은 취소할 수 없다. 이런 것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시고요. 그 477페이지 꼭 읽어두셔야 됩니다. 제일로 마지막 줄 주택 감리자 지정. 이 감리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들이 지정해서 보냅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 현장은 시장수 구청이 리모델링 허가 내주고 사업계획 승인권자를 지정해서 보내죠. 근데 누가 사업할 때는 믿기 때문에 감리를 지정하지 않느냐. 7번 1번 사업체가 국지공일 때 또 건축법상 공사 감리를 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일 때는 감리를 지정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가로 2번은 꼭 알아주셔야 돼요.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감리자가 감리자 지정하는 서류를 부정 거짓으로 제출하였거나 업무시행 중 위반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묵인했다, 봐줘버렸다. 그랬던 감리자를 교체하고요. 그 감리자에 대하여는 1년 이내 범위에서 감리 업무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는 1년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로 4번도 꼭 읽어두세요. 감리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 지체 없이 시공자, 사업 측 위반 사실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요. 7일 내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해야 되고요. 이 경우 위반사항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는 500만원 과태료의 부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8번. 8번에서는 1번과 2번만 읽어두시면 돼요. 1번 사업체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 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 이걸 사전 방문을 하죠.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의무사항입니다. 해야 한다. 여러분이 아파트 분양 신청해서 분양을 받게 되는 분이다. 그랬을 때 내 집 지금 몇 호 몇 동 몇 동 몇 호 다 정해졌죠. 그리고 이제 공사 다 끝나면 사용검사 신청해서 사용검사 떨어지면 여러분 점검 내고 바로 들어가서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시점에 우리 법에서 야 자기 집 와서 자기가 하자 있는지를 체크하도록 기회를 줘라 해서 사전 방문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가로 2번. 이때 사정 방문을 언제 실시하느냐 이거죠. 자, 입주자 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한다. 이게 중요해. 꼭 봐주시고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해야 된다. 자,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479페이지 사용검사가 나오죠. 이 사용검사가 또 중요해요. 오른쪽 페이지 480페이지 8번 있죠. 8번은 꼭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8번. 8번은 꼭 시험에 나오니까 특히 관심 있게 봐두셔야 돼요. 8번 해봐야 6개밖에 안 돼요. 1, 2, 3, 4, 5, 6. 넘어가서 보면 그 6개인데 다 섞어놨죠. 우리 조문은 6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숫자 많으니까 제가 섞어놨어요. 그래서 그거 쪼개도 6개 나옵니다. 이 6개는 꼭 암기해야 돼요. 자, 그걸 보기 전에 8번 사용검사 멘토층은 꼭 시험에 나오니까 중요하다는 거 인식해 두시고요. 별표 3개 아니라 10개 들어와요. 주택법상 주택건설을 하게 되는 사업주체 있죠? 그자가 사업할 때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계획 승인받죠. 이때 사업계획 승인 권자는 권자. 그래 시도사, 대도시한 뭐 그 사업장의 대지 면적이 10만 6천 미만이다 그러면 특광 특특 시장수 이상이면 시도사 대도시장의 승인권자다. 근데 이 네 가지 경우에는 국장의 승인권자다 그랬죠. 국가가 뭐 한국 토지 이런 거 사반다. 국장이 지정을 시한지요. 국장이 지정을 시한지요. 이런데. 그리고 그 국지공이 단독 공동으로 총 출자비 50% 초과해서 만든 부동산 투자회사가 그 사반다. 그때는 국장한테 승인받죠. 국장한테. 자, 승인받아 공사 들어가서 공사 끝났다. 그래서 주택이 대지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사용할 때는 사용검사를 신청해서 사용검사 받아야 사용할 수 있어요. 이때 사용검사는 누가 신청자냐? 신청은 그 사업을 했던 사업주체. 이제 중대 부도 파산 나서 무너져가지고 시공을 보증한 자가 잔용공사를 자기가 끝냈다. 그러면 이 시공을 보증한 자. 이자가 없다든가 부도나서 이자도 사라졌다 그러면 입주 예정자 대표를 만들어서 이자들이 시공사 정해서 잔용공사 끝내고 이네들이. 또 공사해줬던 시공자. 이자들이 사용검사를 신청할 수 있죠. 사용검사는 누구한테 신청하냐? 이 사업장을 관하고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근데 이 꾹꾹이는 누구한테 승인을 받았나요? 국장한테 받았죠. 그래서 검사도 국장한테 받았다. 국장한테 승인 받았던 거는 국장한테 검사 받습니다. 자, 이때 이렇게 이네들한테 사용검사 신청하면 15일이면 답이 나와요. 승인을 받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중검사, 뭐 건축상 건축법상 사용승 이런 것들을 받은 건지하죠. 그리고 이 공사 다 마무리되지 않았다 그러면 임시 사용 승인을 신청해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죠. 그래 주택은 동별로 공사가 되면 사용 승인도 사용 검사도 받을 수 있지만 동별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주택 중 공동택은 세대별로 공사가 끝나면 세대별로도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갈 수 있고요. 대지는 1구역, 2구역 나눠서 구역별로 공사가 끝나면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은 건축물은 동별로 건축물 중에서도 공동택은 세대별로 동별로도 받아갈 수 있고요. 세대별로도 받아갈 수 있다. 대지 조성 사업은 구역별로 받아갈 수 있다 이렇게. 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일반 사용 검사권자 하나만 받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넘어오셔서 바로 5번 꼭 받으시고 15일. 7번. 네, 가로 2번 꼭 받으시고. 공동등 세대별로 임시상 승인을 할 수 있다. 꼭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8번은 엄청 중요하다고 그랬지, 8번. 8번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쉬운 게 아니라 오늘의 일정을 마무리 짓죠. 8번 엄청 중요하죠? 8번 꼭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사업주체가 아파트 건설에서 분양해서 팔아먹는 사업체가 있는데, 여기에 자기 대지 자기가 사들여가지고 소유권 자기가 확보해서 여기다 아파트 1000세대를 건설해서 공사 다 끝난 다음에 사용검사 받고 입주예정자에게 잔금 내라 해서 내게 하고 소유권 이전께서 넘겨줬습니다. 소유권 이전께서 사업체가 주택 분양받은 자에게 다 줬어요. 그래서 주택 소유자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땅 주인이 소유권을 넘겨준 사실이 없는데 넘어가 버렸어. 여러분 여기 땅 주인인데 밭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업체에게 소유권을 넘겨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넘어갔어? 이 등기라고 하는 건 소유권 등기 이런 등기는 공신력이 없어요. 추정력만 있어. 아, 이 사람이 소유권자일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진정한 권리자가 자기의 것임을 입증하면 소송에서 소유권 이해득기 말소송을 제기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그랬던 친구가 나타났다. 그 자가 갑이다. 이자를 바로 이제 이 용어를 뭐라고 하냐? 이자를 실권리자라고 그래. 회복했어. 자기 땅 찾았어. 그래 이자가 찾았는데 자기 권리 행사하면 입주민들이 불편해할 거 아닙니까? 이자에 회복했던 토지 면적이 이 전체 면적비 100분의 5, 5% 미만밖에 안 된다. 그러면 미안하지만 너 팔고 있으면 나가라. 라고 이 주택 소유자들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 이걸 매도 청구를 하죠. 이걸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라고 그랬어. 사용 검사 매도 청구. 이때 알아둘 거, 사용 검사 매도 청구는 회복했던 토지 면적. 이거 얼마 미만일 때 가냐? 100분의 5 미만. 이 수치 어마어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매도 청구할 때는 항상 시가만 적용해서, 야, 너 시가도 팔고 나가. 이렇게 한다는 거. 이거 1000명이 다 소송에 휘말리면 일을 못하죠. 그래서 대표자를 뽑아서 소송하는데, 대표자로 인정받으려면 토지, 이 주택소유자 4분의 3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 수치 암기하죠. 그래서 소송에서 판결 나왔다 그러면 판결력은 여기 1000명 모두에게, 아까 동의한 자에게만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판결 효력은 이 주택 소유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소송에 따른 비용은 한 10억 들어갔다, 뭐 20억 들어갔다, 그것은 바로 사업 주체에 내놔 해서 구상할 수 있다는 거. 그래, 이런 사용검사 매도 청구를 받고 싶다 그러면 이 주택 소유자들은 이 실권리자, 권리를 회복했던 이자에게 의사표를 빨리 해야 돼. 이자가 소유권을 회복한 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날부터 늦어도 그 2년에 그 서류가 송달되도록 해야만이 됩니다. 그 내용이 쭉 나와있죠. 그래서 1번 시가, 2번 4분의 3, 3번 판결은 전체 소유자에게 효율이 있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4번 5% 미만이어야 된다 중요하고, 2년에 도달되어야 한다 중요하고, 3번 비용을 전부를 구상할 수 있다 받으시면 되죠. 할 거 없죠.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일정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8절부터는 다음 주에 하죠. 다음 주에는 제8절 이하 주택 좀 남은 거 하고 농지법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